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통신 용량, 통신 속도, 그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얘네도 거의 뭐 1년에 3번 시험 보면 2번, 통신 속도에 대한 문제요. 그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것도 한 2번 이렇게 해서 잘 나오면 한 번에 한 회당 두 문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 신경 좀 써서 응? 자,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선 통신 속도는 데이터를 우리가 통신회선에 보낼 때 그러한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속도가 있어요. 이제 변조 속도라는 애하고 신호 속도라는 애가 있는데, 변조라는 거 뭐였죠? 뭐야? 아날로그를 뭐 디지털로 바꾸든지, 디지털을 뭐 아날로그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죠. 요 초당 발생하는 신호의 변화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변조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는 보라고 이야기해요. 보. 그래서 변조 시 상태 변화 수는요, 한번 바뀌면 모노비트고요, 두번 바뀌면 뭐야 디비트, 그 다음에 세번 바뀌면 트리비트, 네번 바뀌면 쿼드비트예요. 얘네 기본이니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신호 속도는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속도를 우리 bps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가bps, 뭐 100mbps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뭐야, 강남구 쪽인가? 신사동 쪽에서는 그 뭐야, 기가급 1000메가, 1000메가 1기가바이트, 1기가bps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범 서비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 언제 올지 모르겠어. 금방금방 오겠지 뭐. 근데 요즘에 워낙 또 모바일 쪽에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바일 속도도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4G, LTE 방식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제그 노예 약정이 끝나는 게 이제 내 후년이니까 그때쯤 되면 좀 안정화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쯤 또 하나 핸드폰을 또 바꿔주는 센스 발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호 속도는 변조 속도와 신호 속도는 각각 단위가 보와 bp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속도는요, 변조 속도가 곱하기 변조 시 상태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1비트 있죠? 1비트를 보통 1비트로 보통 변조한다고 생각한다면 신호 속도하고요, 그 변조 속도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변조 시 변화 수가 1이 되니까. 그래서 단위당 신호 비트 수는요, 1비트는요 1비트라고 하고요, 위상으로 치면 2위상입니다. 2위상. 위상은 뭐라 그랬어요? 각도가 두 개죠. 각도. 그지? 자, 그다음에 2비트는요, 4위상이고요. 3비트는 8위상, 4비트는 16위상이 됩니다. 자, 이거 꼭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1비트는요, 2위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4, 8, 16.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2의 0승. 아니지, 2의 1승부터 가는 거지. 2의 1, 2의 2,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BPS는요, 원보 이렇게 외우세요. 응? BPS는 원보. 그리고 여기다가 해당하는 비트 수만 곱해주면은 해당하는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네를 보고 변조하는 속도, 변조 속도 및그 신호 속도 계산하는 공식을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 자, BPS는 뭐라 그랬어요? 변조 속도 곱하기 단위 신호당 비트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모노비트, 그다음에 디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 얘네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보를 계산할 때는요, BPS를 뭘로? 신호당 비트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그죠? 자, 다음에 1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 속도와 BPS는 같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 속도는 BPS의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봤던 공식 있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별다른 거 아니야. 이거 따로 뭐볼 필요 없이요. 없고요. 자, 3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 속도는 BPS의 3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1이 되고, 이거 뭐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죠? 비트 수가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분의 1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좀 늘려놨을 뿐이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이두 줄만 여러분들 꼭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제가 쭉 나오는데요, 얘네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쿼드비트라고 그랬습니다. 쿼드비트 몇 비트예요? 자, 4비트죠? 1600 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4 해주면 되죠. 끝. 간단하죠? 자, 8위상이라 그랬어요. 8위상은 몇 비트예요? 자, 2의 3승이니까 3비트죠? 3비트입니다. 그리고 2400 보우래요. 곱하기 얼마예요? 3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8 위상에다가 이진폭도 또 따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진폭은 뭐야? 여러분들 말이 단어가 좀 어렵다 싶지, 사실은 8 위상이나, 8진폭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총 어떻게 되는 거야? 8 해가지고 3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2진폭이니까 1비트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몇 비트? 예, 4비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4를 곱해갖고 얼마? 96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상진폭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더해가지고 10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3승에서 3비트고요. 이진폭에서 1비트에서 비트끼리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플러스 2의 1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두 개를 같이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가 2의 4승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시 가.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4808 이상이래요. 자, 4800 이번에는 BPS예요. BPS 보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8 이상이면 얼마예요? 3이죠? 나누기 3 하면 되겠네요. 얼마 나올까요? 예, 1200 나오겠네요. 됐죠? 단위당 이 변조하는 게 곱하는 거냐 나누는 거냐에 따른 거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통신 용량 구하는 샤논 형님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자, b log 2에 1 플러스 s 나누기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자, b라는 거는 뭐냐면 대역폭입니다. 보낼 수 있는 양. 통신 용량은 결국은 어때요? 이 보낼 수 있는 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시그널이 신호거든요? 신호 세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도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 노이즈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지 많이 얘가 올라가겠죠. 왜? 나누는 거잖아. S분의 N이잖아. 그죠?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꼭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노이즈는 낮춰야 된다. 나머지는 다 높이더라도, 노이즈만큼은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무자동화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거 로그 계산하는 거 미리 공부 좀 하고 계세요. 로그 2 계산하는 거? 응? 저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가다반 서비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로그 계산하는 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우고 안 배우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나? 아무튼 굉장히 오래됐어. 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도 모르겠어.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계산해서 이렇게 풀기는 했지만 이게 하나 좀 알고 계십시오. 기출 문제에서 아마 그 풀이가 있을 거예요. 자, 통신회사 용량 증가시키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자, 프로토콜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자, 프로토콜이 뭐죠? 의사소통에 필요한 하나의 약속, 규칙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뭘로 의사소통해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죠? 영어로 한다는 애는 뭐니? 에? 영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방귀 뀌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자고. 자, 그래서 프로토콜의 개념은 뭐냐? 말 그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어, 미국 애들은 영어, 뭐 일본 애들은 일본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언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같은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의 기기라고 하더라도 서로 얘네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일반 서버에 접속 가능하잖아요. 우리 모바일 서비스 하잖아. 모바일 서비스 두목넷에 있잖아요. 응?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볼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로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방식이 달라. 하드웨어 방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맞춰줘야 되죠? 자, 이게 바로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저에 그래서 둘 이상의 상이한 컴퓨터나 혹은 그 통신 장치들 간에 통신을 원활하게 하게 할수 있는 어떤 통신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얘네도 시험 문제 열나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구문이 있어요. 의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랑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 구문이라는 게 뭡니까? 전송 형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한다. 그랬는데요. 구문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 말할 때 문법이 맞아야 될거 아니야. 야,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문법 중요시 여기죠? 그거예요. 문법이 맞아야지 얘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의미라는 건 전송 제어, 오류 제어,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다가 무슨,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있어요. 말을 너무 빨리 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두 개의 동기를 맞춰주는 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 객관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세 개니까 하나 추가해서 나옵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프로토콜의 기능에는요. 단편화 재결합, 그다음에 캡슐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주소 제어, 주소 지정, 다중화 경로 제어 이런 애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인터넷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약속이 다 틀린데 인터넷 하실 때맨 처음에 인터넷 주소창에 HTTP 치죠. 이것도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전송할 때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메일 할 때는 또 메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또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 역할들에 대한 걸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연결할 때 무선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랜 케이블 꽂죠? 랜 케이블 형식 어때요? 꽂는 거 똑같죠? 그게 무슨 규칙입니까? 바로 물리적 계층에서 해당하는 규칙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냐? 연결을 했어. 그러면 얘네 연결을 해서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제어하는 애가 바로 데이터 링크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바로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호가 가는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아셨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요, 실제로 데이터를 흐름을 보내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은요, 얘는요, 회화 구성 동기 제어. 동기 제어 나왔죠? 자, 데이터 교환 관리, 프로세스 간에 관한 연결 관리. 그 다음에 단절시키는 어떤 세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어떤 층을, 계층을 구분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끊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세션 계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은 얘는 암호화를 풀어낸다든지, 코드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압축을 한다든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표현 계층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은, 잘 나오는 애들이, 어떤 게잘 나오는지 찍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떤 게또 자주 나오는지,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건딱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 처리라고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계층의 순서예요. 이 계층 순서. 그래서 얘네 어떻게 외워야 돼? 첫 번째, 물, 대, 네. 이게 전송인데요. 트, 랜스포트 계층이라 해서 트, 세, 표, 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 대, 네, 트, 세, 표, 응. 이렇게 음을 붙여서 외우십시오. 얘가 하위 계층이고요. 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이렇게 쓰지, 그지? 상위 계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물리 계층 외에 항상 여러분들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위야, 몸이 위야. 몸이 위란데 뭐니? 영숙이 방귀 뀌지 말라 그랬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제? 자, 그래서 우리 물리 계층이 하위 계층이고요. 응용 계층, 두뇌 역할을 하는 애가 상위 계층이 됩니다. 자,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총몇 개야?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할래. 무녀가 미안하다. 얘기 안 할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1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시험을 보러 왔었어요. 상설 검정 처음 생겨가지고 제가 화성에서 그때 학원을 했을 때인데 그 봉고차를 끌고 인천까지 갔어요. 그 인천에 공단 시험장 있거든요.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놈의 새끼 만나나 똑 떨어졌네.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데 길 막히고 가는데 똑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그 상설 검정은 바로 그 뭐야 2시간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 젠장한 놈의 새끼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기능사에 OSI의 총 계층 수는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배운 거는 있지? 그래서 물, 대, 네, 트, 세, 표, 응 이렇게 7개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물, 대, 네, 트, 세, 표, 응 8개라고 썼대요. 이 썩을놈의 새끼가 그랬고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놈 지금 뭐잘 살고 있겠죠? 자,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 개수 기억하시고요. 사무자동화엔 개수는 안 나오고요. 요그 계층 순서. 이런 거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계층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 계층하고 전송 계층, 표현 계층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네트워크 계층은 뭐 한다 그랬어요? 경로 한다 그랬죠. 전송 계층은 뭐 한다고요? 실제 제어, 뭐야, 에러 제어나 흐름을 제어할 때 사용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CP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애가 바로 이 TCP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또 IP라는 애도 있죠? 여러분들 IP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에? 이 IP가 뭐야? 인터넷 주소죠? 왜 여기에 얘가 들어가겠어? 경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주소 찍, 뭐야, 우리 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바로 인터넷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실 때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TCP, IP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계층이 있어서 주소 경로를 설정을 하고 서로 흐름을 제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각각의 프로토콜과 각각의 기능을 꼭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 계층도 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요 정도 네 가지가 되나요? 그죠? 그다음 뭐 순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표현 계층 이 정도. 자,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찍어준 거고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8진 PSK 변조를 사용하는 모뎀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4800bps래요. 변조 속도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8진은 얼마예요? 자, 2의 3승 3이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3 하면 되겠네요. 자,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저는 이제 계산기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800을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 가져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1600bps. BPS가 아니군요. 1600보가 나오겠네요. 1600보. 아, 선생님, 이거 바보도 아니에요? 왜 보라고 읽어요? 나도 몰라. 이거 보야. 이거 보라고 읽습니다. 자, 보안을 위한 암호화와 해독화 및 데이터 압축한대요. 뭐라 해서 암호화 나오는 순간, OSI 7 레이어에서 뭐가 돼요? 표현하는 거잖아.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통신 채널의 통신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잡음 세력을 내린다. 좋아요. 오류율을 줄인다. 좋아요. 데이터 대역폭을 한다 그랬는데, 신호 세력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잡음 세력을 줄인다. 데이터 오류율을 줄인다. 이거 이상하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참 문제가 까다롭죠? 근데 하나 답은 있네. 응? 자, 우리 필요한 거 뭐였어요? 이 공식 기억하고 계세요? 그죠? 이 공식 딱 기억하시면은 여기서 우리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대역폭, 그죠? 대역폭.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신호. 다음에 N은 노이즈죠? 데이터 오류율 이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 좀 까다롭다, 그지? 자, 다음에 통신 용량 C, 이거 뭐좀 전에 우리 썼죠? 뭐야, B로그에 SN, 이렇게 되겠죠. SN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아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이즈가 높아지면 신호 용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N이 밑으로 가는 거죠. 분모로 가는 거죠. 자,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구문, 순서, 의미. 오케이? 자, 패킷은 아니죠. 패킷은 뭐야? 신호의 단위죠. 자, 다음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TCP, IP에서 IP는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예, 경로 제어한다 그랬죠? 경로 제어. 그럼 우리 한번 써볼까?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물리 데이터 여기서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포트에서 뭐예요? TCP, IP죠? 요거 꼭두개좀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가 IP고 얘가 TCP야. 응?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다 확인이 됐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답이 전송 계층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